다들 방위 프로가 어떻게 포탄인지 궁금해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조금 여러분한테만 네. 알려드리려고. 자, 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배우기 전에. 네. 남기어 프로님을 만나기 전에는 몇 승 했죠? 박인비 프로가? 저 만나기 전에는 2008년도에 US 오픈 1승 했고요. 그리고 만난 다음엔 몇 승 했죠? 18승 했어요. 이야, 여기서 뭐 알 수가 있겠죠? 자, 박인비 선수를 18승을 만들어준 우리 남기어 프로님의 퍼팅 레슨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잘생긴 퍼터를 찾아야 된다. 잘생긴 퍼터? 딱 잡았을 때 이 네. 페이스 각 있죠? 네. 이 각을 한 3.5도로 다 된 걸 찾아요. 아. 3.5도. 3.5도? 네. 인비를 보면,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옆그립을 잡잖아요. 네. 살짝 옆그립을 잡다 보니까 핸드퍼스트가 이렇게 나오는 네. 상태가 돼요. 네. 근데 1도짜리 퍼트를 잡고 핸드퍼스트를 해버리면, 네. 체가 너무 닫혀버리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어드레스 때 바로 갈 수 있는 느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는 항상 로프트가 살짝 있는 네. 3.5도짜리를, 아. 일단 그게 일단 저희는 그걸 무조건 찾습니다. 아, 그게 하나의 오, 이런 얘기는 처음으로 네. 사실 인비가 저 방위 프로가 좀 VIP들한테만 이렇게 살짝 공개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아. 그다음에 이제 그립에 또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방위 프로는 오른손은 이때까지 아무도 얘기를 안 했을 네. 텐데 오른손을 옆으로 이렇게 잡아요. 옆으로 이렇게. 네. 이게 바로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그냥. 옆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아까 선생님이 아까 네. 레슨을 할 때, 인디어프 네. 레슨 할 때, 요거 붙이는 거 있죠. 아, 요거를 방위프로는 요게 요렇게 돌아가니까 자연스럽게 요게 붙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네. 그냥 요렇게 잡고 치는 게 두 번째, 네. 방위프로의 두 번째 네. 그거. 아, 더 얘기 되나 모르겠는데. 네. 마지막 하나 알려주세요. 네, 마지막 네. 오로지 곳만 봅니다. 네. 스트로크 하는 거를 신경을 안 씁니다. 아. 왜냐면 이게 홀컵을 봐서 이렇게 몸으로 이게 다 이게 거리감을 느낀 다음에 네. 쓴 다음에 공만 보고 그냥 그 느낌만 대로만 이렇게 그냥 공만 이렇게 터치해서 치거든요. 겨든! 이야! 아, 한 번 더 인증이 됐습니다. 골프 여제 박인비 프로의 퍼트 비결입니다. 3.5도의 각도를 지닌 퍼터를 선택하는데요. 오른손 그립은 옆에서 잡고 시선은 공에 둡니다.